일단은 여기는 지지가 다 금수세죠? 금수세가 세 개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계묘인데 계묘가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일단은 강하죠. 금수가 강해. 이게 목화세가 청을 떴는데 이제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 사주다. 그런데 천간에 목화세인 뭐가 떴어요? 무토가 뜨고 뭐가 떴어? 기토가 떴어. 근데 무토는 무지는 이게 이제 정통 명리에서는 지지에 비겁을 넣어가지고 강하다고 봐. 그런데 여기서는 약해. 그래서 토가 이게 습토, 토에는 뭐가 있어요? 습토가 있고 조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습토는 토를 돕는 힘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그렇게 돼 있어. 습토는 토를 돕는 힘이 없어. 조토는 토를 돕는 힘이 강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술이 있고 무진이 있으면 술토는 토를 돕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토가 강해 약해. 지지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왜? 조토는 토를 돕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지지에 나를 돕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강한 거야, 이때는. 근데 습토는 토를 돕는 놈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지는 무토가 약해. 이렇게 같은 거래도. 그런데 이제 정통 명리에서는 지지에 비겁을 뒀으니까 강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맞아, 사주에. 사주를 풀 때 그렇게 보면 안 맞아요. 어쨌든 무지는 허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의 토가 지지에 조토를 깔으면 강한 거, 습토를 깔으면 약한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축이 있고 기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습토죠. 그럼 기토는 약해 강해? 약하. 이거는 조토를 깔았으니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한 말만 거기 있는 거야. 습토는 토를 돕는 힘이 약하고 조토는 토를 돕는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게는 이제 약해. 약한 놈은 뭐로 해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합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무기합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이건 잡았어. 무토는 잡았어. 을이 있으면 을이 약해 강해. 약해. 약하니까 잡을 수는 있죠. 근데 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을목을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쉽게 잡는 거야 이게 적포. 그럼 구멍이 뚫리면 적포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운이 와야 돼? 금수운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다?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이제 세력을 일단 무조건 세력을 잡아놓고 시작해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될 때는 결국은 또 다시 세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있나 보자 보라 이 말이야. 수목 상관격이죠. 그렇죠. 수가 뭐를 봤어? 목을 식상을 봤죠. 그러면 뭐야? 수목 상관격이다. 수목 상관격에는 뭐를 봐야 된다? 재관을 봐야 된다. 재나 관을 봐. 근데 수목 상관격에서 재를 보면 이거는 재로 가는 거야. 재. 식상이 재하고 연결됐으니까 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수목상관격에 관을 봤다 그러면 뭐로 가는 거야? 이선은 관을 하는 사람은 관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공직도 있고 기업도 있다, 대기업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요 관이 왕하게 관을 봤죠. 이렇게 무진이 관이니까 쟤는 안 봤지만 뭐를 봤어? 관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귀한 사주다 이것도. 이렇게 일단은 아 수목상관격에 관을 봤기 때문에 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재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재. 이 사주를 보려면 우리가 재를 보는 때 재가 사주에 있어. 그러면 재가 재야. 그렇죠? 근데 사주에 재가 없어. 식상이 있어. 그러면 뭐야? 식상이 재로 보는 거야. 식상.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러난 재가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럴 때는 암장에 있는 재는 안 봐. 암장에 있는 재는 안 보고 드러난 재만 갖고 따지는 거야. 드러난 재가 보니까 재가 없죠. 그럴 때는 요게 뭐야? 식상이면서 또 뭐야? 재야. 이 사람은 식상이 재야. 식상이 재야. 식상이. 그러면 이제 제압수단을 봐야죠. 제압수단. 제압수단을 보면 제압수단이라는 것은 뭐야? 반대 세력을 잡는 수단이죠. 뭐가 있어요? 무계합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충형파 이런 것들을 막 세 달 동안 각기토 의경고 막 외우라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볼 때 아 여기서 합충형파 찾아봐 그러면은 한참 찾는다니까 여러분들 한참 찾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게 맞네.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묘신압이 있어. 묘신압. 묘신압은 무슨 압이야? 이거 암압이죠? 암압이야. 이게 암압이 보여야 돼. 바로 또 뭐가 있어요? 묘진, 묘진천도 보여야 돼. 또 뭐가 있어? 묘유충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보여야 돼. 그러면 묘신압은 뭐야 이거? 인성 이거 이건 뭐야? 인성 식상이죠. 인성이 뭐를 잡은 거야? 식상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또 묘진천 관이 식상을 잡았다고 봐도 되고 이 진토는 임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 비겁이 같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양인고가 되는 거야. 양인고. 양인. 이제 신사를 안 배워서 그래. 신사 지난번에 양인 배웠잖아. 우리 그 아 여러분들 안 배운 사람들인데 양인이라는 것은 총칼로 총칼에 총칼. 총칼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관이 식상을 잡았다고 보든 양인이 식상을 잡았다고 보든 이 총칼하고 그렇게 간다. 또 묘유충이라는 건 뭐야? 또 이것도 인성이 뭐를 잡은 거야? 식상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잡든 식상이 인성을 잡든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 그래서 그다음에 이 계수는 임수가 계수를 보면 이것도 뭐라고 그래? 양인이라고 그래. 양인. 임수가 계수를 보면 겁재인데 겁재를 갖다 또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 양인이 관을 잡았다. 그러니까 총칼로 관을 잡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과 식상, 식상과 관. 이런 배치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관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주를 관은 진토도 되고 무토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관이잖아 관. 이것도 관되고. 그러니까 토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토는 진수 지지에 있는 토는 두 개로 보라고 그랬잖아 항상. 가문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문으로 볼 때 습토하고 적토하고 틀리잖아요. 아, 세력이 아 세력이로 봤을 때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습토 금수운이 좋다고 하는 거 습토운이 좋은 거지. 관이 왔는데 못 잡으면 소용없지. 다행히 무토는 무기압으로 잡았으니까 괜찮은데 기토가 오면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아니 밑에가 못 잡아. 술토일 경우에. 아 술토는 경우는 진술충으로 잡잖아. 왔을 때 내 힘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 왜 이 세 개 이게 이제 신진합 이게 진유합 해가지고 쇠력으로 볼 때는 술토운이 안 좋지. 관이지만 뭐야 이게 유술천 진술충 해가지고 내 제압 수단을 깨부셨잖아. 반대 세력이 와서 그렇게 봐야지. 반대 세력이 와 왜 금수운이 좋은데 목화운이 와가지고 내 세력을 내 제압 수단을 깨버렸잖아.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신진합으로 뭐를 나한테 연월주에 있는 관을 신진합으로 나한테 주위로 끌어들였지. 충이 오면은 이 합이 깨져갖고 얘를 나한테 끌어올 수가 없지.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요 사람이 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월주에 있는 관을 어떻게 내가 합으로 주위로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관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진합이 관을 끌어들이는 수단인데 술운이 와서 진술충하면 합을 깨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관을 나한테 끌어올 수가 있어? 못 끌어와. 합의를 지금 내가 끌어오고 있는데 충이로 합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술이었으면 안 좋지. 이 무술이었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이거는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지. 그 완전히 세력이 달라져. 이럴 때는 이 계수가 허투해가지고 무계합으로 잡았죠. 그리고 무술이면 내 세력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목화세가 강하니까 일간을 빼봐. 그러면 하나 내 세력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고 반대 세력은 하나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허투해서 잡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수가 잡는 게 아니라 목화가 잡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세력이 완전히 또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주 볼 때 그 여덟 글자 중에 한자만 틀려도 사주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를 정확하게 안 잡고 사주를 봤다는 거는 순엉터리예요. 그리고 어차피 관하는 거야 또. 그러나 세력은 반대로 바뀌지. 하는 역할은 비슷하게 되는데 세력이 운에서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또 변하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해도 관하는 사람은 관하는 사람인데 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재성과 인성의 배치가 좀 이게 복잡해요. 재성과 인성의 배치가 재가 인성을 제압할 때는 공직인데 인성이 재를 제압할 때는 재를 하는 사람이야. 그게 차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나머지는 안 헷갈리는데 재가 인성을 제압하느냐 인성이 재를 제압하느냐에 따라서는 공직이냐 그냥 장사하는 놈이냐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